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울산 김기현 울산시장 및 그 형제들의 아주 중대한 토착비리, 중대한 부패비리 혐의에 명백한 수사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대해서 마땅히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안갚음에 대한 보복감정을 가지고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경찰 수사에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경찰의 수사를 무혐의로 덮어버리고, 즉 김기현 및 그 형제들의 부패 비리를 덮어버린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입니다.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최악의 공작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데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10여에 걸쳐서 계속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고 당연히 그 배후 몸통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 배후 몸통은 차츰 밝혀질 것이고 반드시 밝혀내서 역사와 법의 재판정에 세울 것입니다. 다 무혐의 났지 않습니까? 뭐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압수수색했던 거 다 무혐의 났지 않습니까? 무슨...